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지 않냐? 야, 그거 가스라이팅이야. 어? 난 배고프지 않은데 내 심리를 조작하는 거 아니야 지금. 미안하다. 요즘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조심해줘. 그거 가스라이팅이야. 어? 나 사실 미안한 척만 하고 조심할 생각 없었는데 내 심리를 조작했잖아. 아차차, 미안하다. 그래, 뭐 시켜 먹자. 내 맘대로 시키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시킬래? 그거 가스라이팅이야. 어? 난 애초에 네가 시켜서 네 돈 내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시켜서 내 돈 내도록 내 통장을 조작했잖아. 그럼 내가 시킨다. 돈가스 시켜줘. 야, 그거 돈가스라이팅이야. 닭가슴살 샐러드로 시킬게. 그거 헬스라이팅이야. 맥주도 같이 시켜줘. 그거 카스라이팅이야. 음료 시킬게. 그거 주스라이팅이야. 야, 그만 좀 해. 그거 가스라이팅이야. 아니, 밥 한번 먹으려는데 무슨 가스라이팅을 이렇게나 많이 해? 그거 가스라이팅인데. 됐고,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. 그래, 내가 끓일게. 아, 너의 심리를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야. 드디어 정답을 찾았구나. 하, 가스라이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. 지켜봐줘. 그거 도시가스라이팅인데.